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쓰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쓰리님이 정말 무서운 일을 겪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쓰리님! 예, 안녕하세요, 돌빈님.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쓰리님께서 또 네.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쓰리님이 해주실 이야기가 언제적의 이야기일까요, 이게?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는 아니고요. 친한 지인, 동생이 겪었던 이야기고 시기는 2021년 재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하, 얼마 안 됐네요. 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들을 겪으셨길래 쓰리님께서 시들무이 제보를 해주셨을지는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기르십니다. 쓰리죠! 지금부터 제가 귀족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제 친한 지인 동생이 겪었던 실화 이야기고 지금 듣고 계신 귀족분들 중에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을 목격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어떤 이유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지를 유추해보고 싶어서 이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친한 동생을 똘비라고 지칭을 할게요. 우선 이 똘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 친구는 흔히들 요새 말하는 상견례 프리패스상이라고 하죠. 성품도 온화하고 예. 뭐 이해심도 많고 배려심도 많고 늘 이성적이고 키도 한 183, 184 정도 되는 훈남이에요. 그래서 가수분 중에 성시경님이랑 정말 많이 닮은 그런 똑똑한 친구예요. 피지컬도 좋은 흥남인데 이 똘비가 사연을 겪었던 시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재작년이고 이 당시는 아시겠지만 방역지침이 좀 심할 때잖아요. 그래서 모든 가게들이 10시가 되면 영업을 종료하던 그런 시기에 예. 겪게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똘비는 매일 같은 데일리 루틴으로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예. 똘비는 당시 서울 어느 구인지는 지금 헷갈리는데 1호선 회기역 근처 본가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 당시 똘비는 20대 후반의 나이였고 대학교도 졸업을 하고 친형이 운영하고 계시던 종로에 있는 학원에서 선생님으로 강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상담 업무도 돕고 잡일도 하면서 사회 초년생으로 돈을 차곡차곡 모으면서 창업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똘비가 하고 싶었던 창업 아이템이 스터디 카페였거든요. 그래서 네. 일하던 학원 근처 쪽에 종로 쪽부터 해가지고 1호선 라인을 쭉 따라서 스터디 카페의 상권들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 노량진이라든지 신도림 같은 곳을 들렸다가 가산 디지털 단지역 근처를 종점으로 정하고 어느 지역에 창업을 해야 될까 상권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1호선을 타고 여러 지역을 탐방 다니던 시기였어요. 네. 그날도 평일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월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똘비가 여러 상권들 분석을 마치고 집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가산 디지털 단지라는 역에서 지하철을 타게 됩니다. 네. 똘비가 선명하게 기억을 하는 게 시간이 늦어져서 정말 그날 운행하는 마지막 열차 막차 한 대만 남아있는 시간이었고 이 막차를 놓치면 집을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열차를 놓치지 않으려고 헐레벌떡 서둘러서 승강장에 도착을 한 거죠. 근데 이 당시 영업시간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게들은 10시에 문을 일찍 닫았지만 지하철 같은 경우는 막차 시간이 조금은 앞당겨졌었는지는 가물가물해도 그렇다고 10시 딱 이렇게 맞춰서 단축을 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대략 이때 시간을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정말 이날따라 스산할 정도로 지하철 승강장에 이 똘비를 제외하고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단 한 명도. 그래서 약간 좀 무섭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찰나에 지하철 막차가 들어와서 똘비가 열차에 타게 됩니다. 근데 열차 안에도 사람이 정말 단 한 명도 없었대요. 타서 양옆칸을 쓱 하고 좌우로 둘러봐도 아무도 없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아, 피곤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하철에 의자가 한 줄이 있으면 양옆 기둥에 있는 부분이 기대앉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똘비도 가장자리에 기대앉아서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보면서 모바일 게임을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 당시 이제 똘비가 즐겨하던 게임이 클래시 땡땡이라는
공성전 같은 걸 하는 게임이 빠져 있어서 이날 지하철에서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 두세 정거장을 가도 아무도 지하철에 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오늘은 내가 너무 늦은 시간에 타서 그런가 이렇게 지하철에 사람이 없던 적은 없었는데 좀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하던 게임에 몰입을 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휴대폰만 보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던 와중에 똘비가 게임 한 판이 끝나고 시선이 휴대폰에서 더 아래쪽을 향하게 되었는데 검은 그림자 같은 게 바닥에 져 있더래요. 바로 본인 앞에만 웅덩이처럼. 그래서 놀래가지고 어 뭐지? 하고 고개를 위로 딱 젖혀서 시선을 향했을 때 제가 제보 때 첨부드렸던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똘비의 표현으로는 피부가 하얀 게 아니라 정말 핏기가 하나도 없는 창백한데 눈이 정말 큰 남자가 본인을 이렇게 뚫어지게 내려다보고 있었대요. 눈도 한 번을 깜빡이지 않고 그냥 뚫어져라. 그래서 이 남자를 처음 봤을 때 똘비가 든 생각이 귀신인가? 내가 지금 헛개 보이나? 그리고 똘비가 이 사람을 삼척동자 같았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너무 비현실적인 창백한 피부색이랑 엄청 큰 눈을 가진 외모에 키가 좀 많이 작은 편이었대요. 한 150 후반 정도로 보이는 3등신처럼 보이는 창백한 남자가 보였는데 제가 앞으로 이 사람을 삼동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똘비가 고개를 들었을 때 처음 마주한 이 삼동이의 모습은 이렇게 한 손으로 손잡이를 꽉 잡은 채로 까치발을 들고 허리를 앞으로 쭉 숙여서 얼굴을 쓱 들이밀고 똘비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었던 거죠. 엄마, 예? 똘비는 그전까지 휴대폰 화면만 보면서 게임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이 삼동이가 전역에서 새로 탄 건지 아니면 옆판에서 걸어와서 지금 내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너무 놀란 거죠. 아무도 없는 똘비밖에 없는 지하철 칸에 그것도 옆에 앉은 것도 아니고 본인 앞에 서서 까치발을 들고 허리를 쑥 숙여가지고 본인을 노려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사연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똘비는 되게 이성적인 친구예요. 그래서 짧은 순간에 차분하게 생각을 했대요. 한번 훑어보면서 삼동이를 나이는 나보다 한 두세 살 어리거나 비슷한 동년배인 것 같고 일단 귀신은 아니다 사람이다. 그리고 나랑 어느 정도 체격 차이도 있으니까 내가 크게 위험한 일을 휘말리진 않겠다. 그리고 또 귀족분들께서도 혹시나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상상하셨을 때 제가 묘사한 이 삼동이를 1호선 쪽에 많이들 계시는 노숙을 하시는 분이 아닐까? 금전적인 도움을 좀 요청하려고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으실 텐데 똘비 같은 경우는 군대 복무를 의무경찰로 서울역 인근에서 복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2년 내내 이런 분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처리하고 있다 보니까 행색만 봐도 저분이 노숙을 하시는 분인지 바로 구별이 가능했대요. 근데 이 삼동이 같은 경우는 차림새도 약간은 20대 나이대에는 어울리지 않지만은 흔히들 시장에서 아저씨들께서 많이들 사입으시는 검정 등산복의 차림이었고 외적으로는 되게 말끔했대요. 노숙을 하고 있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고 그래서 똘비가 내린 판단이 이분도 클래시 땡땡 게임을 하는 유저인데 내가 게임을 잘해서 게임하는 거를 앞에 서서 지켜봤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아니면 뭐 또래들보다 정신연령이 낮은 분이실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너무 상황이 무섭다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계속 서서 까치발을 들고 얼굴을 들이밀고 본인을 뚫어져라 보니까 그냥 상대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상황이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자리를 내가 옮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바로 일어나서 위에 선반에 올려뒀던 백팩을 들쳐매고 왼쪽으로 쓱 안 부딪히려고 몸을 살짝 뒤틀면서 피해서 자리에서 일어난 거죠. 그리고 옆판으로 가서 자리에 딱 앉았대요. 근데 이 옮겨간 옆판에도 타있던 승객이 아무도 없었대요. 그래서 앉아서 아까 똘비가 앉아있던 옆판이 보이잖아요. 저 삼동이가 혹시 다른 칸으로 갔으려나? 아니면은 내가 앉아있던 자리가 마음에 들어서 그냥 거기 굳이 앉았나? 하고 보는데 그 까치발 든 상태 그대로 얼음처럼 여전히 서서 멈춰있더래요. 뭐야? 멈춰있더니 갑자기 고개를 똘비 쪽으로 휙 하고 돌려서 똘비랑 눈이 마주치더래. 그러더니 양팔을 군대에서 재식할 때처럼 허리춤에 양손 양팔을 벌어지지 않게 딱 붙이고 그 상태로 나루토 애니메이션 보시면 닌자들이 뛰는 모습 아시죠? 팔 뒤로 해가지고 네, 그것처럼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더니 손은 허리춤에 딱 붙인 채로 타타타타타 하고 똘비 쪽으로 뛰어오더래요. 우와! 그렇게 뛰어와서 똘비 앞에 멈추더니
다시 까치발을 들고 손잡이를 잡고 태어나기 위해서 아래로 또 내려다보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 큰 왕눈이 같은 눈을 단 한 번도 깜빡이지 않고 계속 뚫어져라. 그러니까 이 똘비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거죠. 핸드폰 게임 화면을 보는 게 아니었구나. 지금 내 눈을 계속 보고 있었던 거구나. 뭐지? 나한테 뭐 하려는 이야기가 있나?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일단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다시 왼쪽 옆칸으로 똑같이 가방을 들쳐메고 안 부딪히게 일어나서 자리를 피했어요. 근데 하필 갔던 왼쪽 칸이 맨 첫 번째 칸이었던 거예요. 지하철이 1번부터 10번까지 칸이 있으면 1번 맨 끝 첫 번째 칸이었던 거죠. 물론 그 칸에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네. 그래서 똘비도 보폭을 크게 하면서 성큼성큼 걸으면서 저 맨 끝에 막혀있는 곳 앞에 가면은 기장님이 운행을 하고 계실 테니까 네. 저기 끝 벽에서는 뭐 어떤 해를 가하진 않을 거다. 뭐 인터폰 같은 것도 달려 있으니까 저기까지만 가면 안 따라오겠지 생각하면서 지하철 맨 끝까지 걸어서 도착을 해서 다시 유턴을 하면서 반대쪽으로 이 삼동이로부터 피하려고 성큼성큼 걸어갔대요. 그랬더니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오던 삼동이가 똘비가 반대쪽으로 돌아서 성큼성큼 걸어가니까 앞으로 가! 하면은 군대에서 씩씩하게 걷다가 뒤로 돌아! 하면 팍! 하고 멈춰서 제자리에서 뒤로 도는 제식이 있잖아요. 그렇게 돌더니 체구가 작다 보니까 삼동이가 짧은 보폭으로 따다다다닥 하고 다시 더 빠르게 똘비를 쫓아오더래요. 똘비도 이제는 너무 무서워서 일단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는 칸으로 도망을 쳐야겠다. 혹시 무슨 해를 입어도 누가 나를 신고라도 해주려면 일단 사람이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이렇게 막 빠르게 경보하듯이 걸어간 거예요. 근데 지하철의 중간을 훨씬 지나도 지하철 안에 정말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걸으면서 지하철 같은 경우에 옆에 창문을 보면 거울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훤히 다 보이잖아요. 그 뒤에서 여전히 삼동이는 양팔을 딱 쥐고 상체를 숙이고 고개는 쳐든 상태로 똘비를 노려보면서 따다다다닥 쫓아오는 모습은 계속 비치고 있고요. 되게 숨막히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는데 예. 사실 저도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똘비한테 야 너가 그 삼동이보다 피지컬도 좋고 나같이 서서 화도 내고 욕도 하고 둘이 받았을 것 같은데 바보같이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만 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막상 사람이 그런 엄청난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다리에 일단 힘이 풀리고 아무리 나보다 왜소해 보이고 물리적으로 부딪혔을 때 내가 이길 것 같아도 절대 그런 생각이 들질 않는데요. 예. 뭐 저항을 하거나 그 상황을 직접적으로 이겨내서 해결할 만큼의 용기가 될 수가 없대요, 사람이. 상식 밖의 일들이 일어나니까. 예예. 그래서 계속 그 상태로 쭉 추격전이 벌어진 거죠, 지하철 안에서. 쭉 가다 보니까 지하철 같은 경우가 한 칸도 되게 넓잖아요. 좁은 공간이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칸에 가니까 칸마다 승객들이 한 명씩은 앉아있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냥 저 끝까지 가서 지하철이 다음 역에 멈추면은 그냥 뛰어나가서 도망을 가야겠다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조금 속도를 줄여서 지하철이 멈출만한 타이밍을 계산을 하면서 천천히 반대편 맨 끝칸까지 걸어가는 와중에 거울로 힐끗 보면은 계속 삼동이는 그 자세 그대로 똘비만 노려보면서 똘비가 속도를 늦추니까 똑같이 속도를 늦춰서 따라오고 있더래요. 그런데 계속 쫓기는 상황이 꽤나 이어졌잖아요. 시간적으로도 계속 쫓기면서 이런저런 나름의 생각이 드는데 똘비에 뭐라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불길한 쎄한 촉이 발동을 하더래요. 이게 뭐냐면 분명히 날카로운 게 나를 위험하게 만들 것 같다 라는 이런 좀 쎄한 촉이 느껴지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열차를 내려서 도망을 가다가 괜히 내렸는데 그 역에 아무도 없으면은 최악의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 하는 좀 공포스러운 촉이 발동을 해서 안 되겠다. 일단 지금은 사람이 서너 명이라도 몰려있는 칸으로 도망가서 앉아서 구호 요청을 해야겠다. 그게 최선일 것 같다. 경찰에 신고를 하든 지하철 역사에 도움을 요청을 하든 그렇게 결심을 하면서 또 반대쪽 끝 벽칸까지 도착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많은 칸을 다시 찾으려면은 다시 유턴을 해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뒤로. 예. 근데 그 도는 찰나의 순간에 왠지 지금 내가 느끼는 그 쎄한 불길한 상황이 발생할 것만 같았대요, 촉이. 근데 그 와중에 똘비가 되게 이성적인 게 가방을 백팩을 뒤로 메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뒤로 돌아서 도망갈 때 혹시나 날카로운 게 나를 해하게 되면은 치명상을 입게 될 게 분명하니까 네. 가방을 가슴 앞쪽으로 방패처럼 둘러매고 막으면은 혹시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한다 해도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대요. 예.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하면서 끝 벽환에 도착을 했을 때 확 하고 가방을 앞으로 돌려매고 이 삼둥이를 못 본 채 하고 막 뛰었대요. 다행히 이 삼둥이가 따라올 때 팔을 허리춤에 이렇게 딱 붙이고 쫓아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손에 어떤 미해한 물건을 들고 있거나 그러질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빠르게 따다다다닥 뛰어서 사람이 많은 칸으로 이번에 정말 뛴 거예요, 똘비가. 지하철 네. 안에서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막 뛴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삼둥이도 다시 뒤로 돌아 해가지고 닌자처럼 또 따다다다닥 뒤를 쫓아서 달려오고 있고요. 이게 무서울 수도 있지만 되게 웃긴 게 만약에 그 지하철에 앉아있던 승객의 시점에서는 이 둘이 한적한 사람도 없는 지하철 안에서 왔다 갔다 이상한 포즈로 뛰어다니니까 뭐 컨텐츠 촬영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좀 기괴한 장면인 거죠. 예. 그래서 막 다시 지하철 칸들을 지나다 보니까 한 4명 정도가 앉아있던 칸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 너무 다행이다. 진짜 식은 땀이 쫙 식으면서 띄엄띄엄 앉아있기는 하지만은 이 칸에는 승객들이 그래도 몇 분 계시니까 막 뛰다가 자연스럽게 자리에 일단 앉았대요. 가방은 앞으로 꼭 껴안은 채로 이렇게 딱 앉으니까 한숨도 좀 돌리고 똘비가 용기가 조금 생기더래요. 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도 신고라도 누가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래서 내가 저 삼동이 제대로 얼굴도 못 봤으니까 이 삼척동자를 제대로 한번 봐봐야겠다 해서 딱 앞을 보니까 아까처럼 바로 자기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시점이 쓱 멀어지면서 본인의 반대편 맞은편 간에 걸터앉아 있더래요. 예. 약간 뛰어가면 바로 일어나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세 있죠. 앉아는 있는데 바로 일어날 준비가 된 것 같은 걸터앉아 있는 상태죠. 그런데도 팔은 여전히 허리춤에 딱 붙이고 정자세로 90도로 이렇게 올곧게 걸터앉아서 되게 이상했던 게 이건 사람이 아니다 귀신이다 라고 충분히 오해가 들 만큼 그 삼동이의 큰 눈이 정말 본인만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눈을 단 한 번을 깜빡이지를 않더래요. 예. 사실 이 이야기를 제보하게 된 기이한 행동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아니 지금까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제가 너무 기이하다고 느꼈던 거는 이 포인트였는데 사람이 정말 겪을 수 있는 가장 슬픈 상황에 놓였을 때 막 꺽꺽 오열을 하게 되잖아요. 맞죠. 근데 오열을 하는 상황에서는 눈물이 멈추질 않으니까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파묻고 울게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쫓아오던 삼둥이가 그 자리에 걸터앉은 채로 커다란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똘비를 뚫어져라 노려보면서 갑자기 하고 정말 꺽꺽 몸이 막 들썩들썩하면서 오열을 하더래요. 근데 눈을 뜬 채로 정말 너무 서럽게 사람이 목 놓아서 울게 되면은 똘비도 이제 이때 직접 처음 목격을 했는데 눈을 뜬 채로 사람이 오열을 하면은 눈물이 세 갈래로 흐른대요. 와, 예. 이렇게 세 갈래로 폭포 같은 눈물이 주르르르 흐르면서 소리를 내면서 이 삼동이가 똘비를 쳐다보면서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소름이 돋는 게 이렇게 쉬지 않고 오열을 하다가 달리던 지하철이 다음 역에 멈추잖아요. 정차하게 되면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갑자기 울음을 뚝 그치더래요. 팔은 허리춤에 붙인 그 부동자세 그대로 그러다가 다시 열차가 출발하며 오열을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도 대체 나한테 왜 저럴까? 왜 나를 보고 나라를 잃은 마냥 저렇게 목 놓아서 우는 거지? 혹시 내가 뭐 운명을 달리한 저 사람의 가족이나 아는 지인을 닮아서 그 사람 생각이 나서 우는 건가? 그래서 아까부터 쫓아왔나? 생각이 들면서도 아닌데 분명 좀 쎄한 느낌이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하려고 하는 느낌인데 왜 나를 보고 저렇게 지하철 안에서 우는 거지? 막 너무 무섭더래요. 그리고 그 칸 안에 다른 승객분들도 몇 분 계셨잖아요. 그래서 저 멀리 옆에 앉아있는 승객분들을 보니까 그분들도 다 이상한 거는 눈치를 채고 느끼고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쳐다보지는 않고 각자 뭐 이어폰 끼고 핸드폰 보고 그냥 이러고 앉아들 계신 거죠. 그렇게 그 상태로 세 정거장 정도를 더 갔대요. 근데 열차가 달리는 와중에는 막 계속 오열을 하면서 본인을 노려보고 있고요, 삼동이는.
너무 무섭고 이상하잖아요, 상황이. 아, 왜 하필 이 지하철에서 나를 타겟으로 특정해가지고 앞에 서서 노려보더니 따라와서 막 이렇게 오열을 하나. 근데 너무 무서운 와중에 볼비가 대단한 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탈옥하는 영화들 있잖아요. 쇼생크 탈출 뭐 이런 것처럼 막 앉아서 정보들을 수집을 한 거예요. 어쨌든 이 갇힌 공간에서 틈을 봐서 무조건 도망을 쳐야겠다. 근데 사람이 막상 이런 공포가 직접 닥치면은 별의별 상상의 나래를 다 펼치게 되잖아요. 혹시 내리면 이 삼동이 동료들이 있어서 나를 위협을 해서 차에 태워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기도 했지만은 최대한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여기서 나만 내려서 도망을 치는 게 베스트다. 결심이 선 거예요. 그래서 이 삼동이를 속여서 이 사람은 지하철에 놔두고 나만 내리고. 근데 똘비가 말하기로 1호선의 특징이 있대요. 1호선만의 특징이 뭐냐면은 역에 멈췄을 때 출입문이 열렸다가 닫히잖아요. 그럴 때 뭐 출입문 닫습니다 하는 안내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삐비비비비비 이런 소리가 날 때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그걸 파악을 하고 다음 역이 청량리역이었대요. 그래서 예. 안내음이 나오고 이때부터 이제 똘비는 준비를 한 거죠. 근데 왜 이 청량리역이었냐면은 그 다음 역이 똘비 목적지인 역이기도 했고 이번에 오. 못 내리면은 다음 역에 내리면 정말 내가 사는 곳이나 이런 게 좀 노출되거나 특정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전에 먼저 무조건 내려야겠다. 나는 결심이 섰고 열차가 멈추기 전에 전광판 빨간 화살표로 내리는 위치를 표시해 주는 걸 보니까 다행히 똘비가 앉아있던 등 뒤쪽이었대요. 네. 바로 뒤돌아서 도망갈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 거죠. 청량리역에서 내리는 게. 그래서 출입문이 닫힙니다. 소리가 나오고 삐비비비비비 할 때 정말 그 짧은 1초 정도의 찰나에 도망을 가야겠다 결심을 하고 지하철이 청량리역에서 멈춰 서고 출입문이 열렸을 때도 똘비는 일단은 부동자세로 앉아있던 거죠. 그러다가 삐비비비비 소리가 들리자마자 잽싸게 휙 하고 돌아서 거의 넘어지면서 기다시피 하면서 내리는데 성공을 했고요. 일어나서 똘비의 시선에서 보였던 모습이 뭐였냐면 본인이 내리려고 뒤로 돌자마자 그 삼동이도 따라 내리려고 막 아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나오다 출입문이 딱 닫힌 거예요. 이제 열차가 출발을 할 준비를 하고 있던 거죠. 그리고 출입문이 닫히고 열차 안에 내리지 못하고 서 있던 그 삼동이의 모습이 제가 첨부드린 마지막 세 번째 사진 이게 그때 똘비가 봤던 마지막 모습인데 열차가 출발하고 다시 떠나가는데 다시 막 서럽게 목 놓아서 막 오열을 하면서 세 갈래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본인을 보고 그림처럼 환하게 웃고 있더래요. 너무 재밌다는 듯이. 그러니까 웃는 표정을 똘비가 이때 처음 본 거예요, 제대로. 왜냐면은 이 당시에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표정이 안 보였는데 이 삼동이가 헐레벌떡 쫓아 내리려다 마스크가 내려가면서 입 모양이 보인 거죠. 그리고 열차가 떠나가면서 멀어지면서 삼동이가 서 있는 그 칸이 보이잖아요. 그 칸에 있던 다른 승객들도 사실은 다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좀 위험한 이상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그래서 삼동이가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 내리려고 뛰어오다 문이 닫히니까 창문을 쾅쾅 손으로 치면서 열차는 이제 멀어지는데 그 칸에 이제 승객분들도 이 똘비가 표현하기로는 원래 바선생이라고 하죠. 걔네들이 네. 이제 불 켜면 막 파바바바박 사방으로 도망가듯이 정말 동시에 다들 전속력을 다해서 양옆으로 승객분들이 도망가는 그 모습과 함께 다행히 똘비는 무사히 지하철 추격 전에서 해를 입지 않고 도망쳐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와, 이 사람 아까 채팅창 보니까 어떤 분도 네. 똑같은 걸 겪었다는데요? 아, 정말요? 이 사람을 봤나 봐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네. 저도 이거 겪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사실 뭐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결말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연을 들려줬던 똘비도 대체 저 삼동이는 뭐였을까 혹시 이런 같은 사람을 목격하신 귀족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삼동이 무슨 의도였을까 왜 이 똘비를 특정을 짓고 따라와서 오열을 했을까 궁금증이 들어서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더 기괴하고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는 행동들이었고 와 이거 무섭네. 이거 아마 올라가면 겪으신 네. 분들 댓글 달릴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는 정말 이상한 삼동이 이야기였는데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거는 현실 공포와 좀 거리가 멀어지는 귀신 쪽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이거를 귀신, 어떤 영적인 존재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하나 더 준비해봤어요. 이 이야기도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고요. 제 다른 지인이 겪은 이야기고, 이 친구는 현재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미모의 여성이에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똘순이라고 지칭을 할게요. 네. 똘순이 같은 경우는 고향이 경상도 쪽이에요. 그래서 유년기부터 학창시절까지 쭉 가족이랑 친척들 모두 경상도 쪽에 모여서 살았었고, 이 이야기는 똘순이가 유년기 시절에 대략 한 2000년대 초반쯤에 어떤 영적인 무언가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목격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똘순이의 부모님들께서 맞벌이를 하고 계셔서 근처에 살고 계셨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댁에 자주 똘순이랑 동생들을 맡기셨대요. 그래서 이제 외할머니 댁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자고 아침에 부모님들께서 오셔서 똘순이랑 동생들 데리고 집으로 가시는 그런 일이 잦았었는데, 이날 같은 경우도 외할머니 댁에 똘순이와 동생들이 맡겨지고 그 집에서 똘순이가 하룻밤을 자게 됐던 밤이었어요. 이 집의 집 구조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오래된 개인 주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현관문이, 오래된 주택들에 있는 현관문 틀은 되게 브라운 색깔 쇠 같은 걸로 테두리가 둘러져 있고, 유리 부분은 울퉁불퉁한 불투명한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대요. 설명이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현관문이 있고 들어오면은 같은 불투명한 중문이 하나 더 있었대요. 예. 그래서 이 현관문 쪽을 바라보면서 거실에서 똘순이와 동생들은 머리를 현관문 반대 방향으로 두고 나란히 누워서 잠을 자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는 안방에서 잠을 주무셨대요. 근데 유년기 시절에는 밤에 괜히 왠지 뭔지 모를 공포심이 막 생길 때가 있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내 집도 아니고. 그래서 똘순이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잠을 청하다가, 이불을 덮고 있어도 발밑으로 살짝 구멍이 보이면은 그곳을 계속 응시하면 시야가 넓어지면서 작은 구멍으로 어느 정도의 공간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틈 사이로 어떤 하얀 버선 같은 걸 신은 버선발 같은 게 보이더래요. 그리고 그 발이 계속 왔다 갔다 현관문 쪽을 뱅글뱅글 돌고 있었대요. 그래서 뭐지? 하고 똘순이가 할머니인가? 왜냐면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온 소리를 못 들었으니까. 근데 할머니가 왜 밤에 저런 걸 신고 돌아다니시지? 생각하면서 누운 상태로 머리를 뒤로 쓱 빼고 고개를 더 뒤로 쓱 빼면 시야가 더 위까지 볼 수 있게 되잖아요. 시야가 버선발에서 위로 쓱 올라가는데 그 하얀 버선발의 형체가 빨간색 기모노를 입고 있더래요. 한복이 아니라 빨간 기모노를 입고 있었고, 그래서 이 똘순이가 하면서 시야를 조금 더 위로 올렸는데 빨간 기모노를 입은 어떤 여자하고 눈이 탁 하고 마주쳤대요. 그래서 똘순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그 상태로 기절을 해서 눈을 떠니까 이제 아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오셔서 똘순이랑 동생들 다 아침에 데리고 집으로 가는데, 똘순이가 너무 무서운 거죠, 어젯밤 일이.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귀신 봤다 이러면서 어제 봤던 걸 막 울고불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똘순이 어머님께서 아 이거 좀 심상치가 않다 라고 느끼신 거예요. 왜냐면은 이 당시 똘순이가 봤던 게 뭐 네.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도 아니고, 이 당시 똘순이가 어렸기 때문에 기모노라는 게 뭔지 뭐 한복이랑 구분도 못했을 만큼 사실상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막 하니까 그걸 듣고 그게 뭐였을지 유추를 해보니까 빨간색의 일본 기모노를 입고 있는 여자였던 게 확실해진 거죠, 똘순이가 봤던 게. 그러니까 이제 똘순이 어머니께서 아니 나도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집인데 왜 거기서 내 딸이 빨간 기모노를 입은 귀신을 본 걸까, 경상도 내 살던 집에서.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날 바로 아시는 당집도 바로 가보시고 주변에 물어보고도 했는데 뭐 별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대요. 뭐가 뭐 씌거나 따라붙거나 달라붙거나 막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똘순이 어머니께서 외할머니에게 엄마 똘순이가 집에서 자다가 기모노를 입은 귀신을 봤다고 한다. 네. 얘가 귀신을 보는 애도 아니고 그런데 얼굴이 기억날 만큼 너무 선명하게 봐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막 꼬치꼬치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을순이 외할머니께서 어머니께 들려주셨던 게 사실은 을순이의 외할아버지께서 네. 6.25 전쟁 당시에 이북에서 혼자 남으로 건너오신 이산가족이셨어요. 아이고, 예. 그리고 북에 계셨던 청년 시절에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어떤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 여성분이 일본 분이셨대요. 그래서 똘순이 할아버지께서 전쟁통에 이산가족이 되시고 북에 있는 가족들 막 그리워하시면서 열심히 생활하시고 똘순이 할머님도 만나서 가정도 꾸리시고 네. 자녀들도 낳고 똘순이 같은 손녀까지 얻게 된 거죠. 근데 이 사실을 똘순이의 외할머니께서도 이미 알고 계셨던 사실이지만은 이걸 뭐 굳이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는 없다 보니까 네. 그냥 잊고 오래전 일이라서 그냥 묻고 지내셨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기모노를 입은 여자를 집에서 봤다 하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일본분의 행방을 찾아보시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래서 다방면으로 수소문도 하고 찾아보니까 그 일본분이 살아계시더래요. 살아계셨고 서울에 계셨는데 중환자실에 누워계셨대요. 중환자실에서 운명을 달리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채로 의식이 없으신 상태로 누워계셔서 사실을 알고 양가 가족들의 동의를 구하고 똘순이의 외할아버지께서 이 일본 여성분을 뵈러 경상도에서 서울병원에 중환자실에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할아버지가 도착을 하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의식이 없으셨던 일본분이 잠깐 의식이 돌아오셨었대요. 말씀은 못하시는 상태였지만. 그래서 의식이 돌아오셔서 눈으로 할아버지를 뵙고 그날로부터 정확히 이틀 후에 운명을 달리하시게 되었습니다. 오. 그렇게 되고 얼마 후에 똘순이의 할아버지께서 똘순이한테 어떤 흑백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대요. 그런데 똘순이가 정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게 그때 그 흑백 사진 속의 여자의 얼굴이 그날 밤 눈이 마주쳤었던 그 여자와 정말 비슷하게 생겼었다. 라고 하더라고요. 예. 알고 보니까 젊은 시절 그 일본 여성분께서 빨간 기모노를 즐겨 입으셨고 흑백 사진 속에 입고 계신 옷도 빨간 기모노였어요. 근데 이제 흑백이니까 모르는 거고. 예. 그래서 아마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 무의식 상태에 계실 때 외할아버지를 한번 뵙고 가려고 생전 가장 예뻤던 모습으로 집을 찾아왔다가 똘순이와 눈이 마주친 게 아니었을까 하는 똘순이가 겪었던 귀신이라고 해야 할진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생령이라고 하죠. 아 예, 예. 생령을 마주쳤던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죽음의 생사에 계신 분들이 간혹 생령이 돼서 그러니까 목숨은 끊기지가 않았는데 혼이 나와서 가는 거죠. 오늘 또 하나 이렇게 배우네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거 또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네요. 이 이야기가. 예.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두 가지 다 어쩜 이렇게 집중이 잘 되게 이야기를 하실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아 아닙니다. 결론은 감사합니다. 하나입니다. 말씀을 잘 하시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네. 아 아니에요. 말씀을 워낙 잘하시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잘 들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이제 음악 쪽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음악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음악에도 작사, 뭐 작곡도 있고 아니면 가수가 있고 그러는데 어떤 걸 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저는 힙합 음악 장르를 하고 있는 플레이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래퍼, 래퍼? 예, 맞아요. 이야, 래퍼 그 명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 네, 이제 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사연들이 조금 걱정이 될까 싶어서. 아, 아직 소속사랑 예. 이야기 안 되셨구나. 아유, 아니요. 제가 뭐 그렇게 유명한 건 아닌데. 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활동명은 남궁 허슬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래퍼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 남궁 허슬? 예,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 다 쓰리야, 쓰리야 이렇게 불러서. 아, 그래서 쓰리구나. 예. 어, 나오네. 나오시네요. 바로. 아, 남궁 예. 허슬 가수. 와, 네, 곡도 많으시고. 음악 활동하고 오, 사진도 많으시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화이팅입니다. 야, 이렇게 또 유명하신 분이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네요. 아까 저 검색을 해 봤는데 IQ가 156. 아,
IQ가 156이면 뭐 넘사죠. 뭐 예, 넘사입니다. 진짜 아주 아주 똑똑함을 넘어서 천재죠. 이 정도면. 예. 아유, 또 쓰리님이 래퍼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래요. 이제 활동명은 남궁허슬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음악을 하면서도 겪었던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방송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들으실 수도 있는 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것 같긴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지는 다음번에 들어보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남궁허슬 많이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